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위원과 함께 자동차 산업 요즘 핫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뉴스가 뭐 애플이다, 또 뭐 오늘 또 뭐 SK가 뭐 길리자동차랑 한다, 뭐 포드가 어쩌다, 뭐 이런 엄청난 뉴스 플로우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동차 산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문수 연구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시간에 처음 나오셨죠? 네, 처음입니다. 아니, 등잔 밑이 어둡다고. 현대차증권 바로 길 건너에 있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가 우리나라 뭐 거의 압도적인 자동차 그룹인데 그 계열사 자동차 연구위원을 안 모셔가지고 제가 내가 뭐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전화를 드렸는데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주가 많이 올랐어요. 오르긴. 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좀 과합니까? 아직 한참 남았습니까? 속도는 좀 빨랐다고는 봅니다. 다만 예. 레벨은 아직 버블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토요타나 폭스바겐, 뭐 저희 GM이나 혹은 뭐 테슬라 주가를 보셔서도 네. 저는 과거 5년 동안 신고가 다 지금 뚫고 그렇죠.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19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올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수요가 많이 빠졌다가 회복된다라는 점들, 그다음에 네. 유동성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네. 그다음 시장의 변화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개인 방역 수단으로서의 자동차 소비가 높아지면서 예전에 공유 경제가 조금 더 집중을 받았다면 최근에 네. 뭐 소유 경제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소유 경제. 네, 다시 소유하는 겁니다. 예. 차를 사는 거죠. 하기야 자동차는 공유 경제는 죄악이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예. 예. 아니 한 대 사가지고 세 명이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철 타는 것보다는 택시 타는 걸 선호하실 거고요. 그렇죠. 택시 타는 것보다는 당연히 공유차를 선호하실 네.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개인이 소유하는 차를 더 많이 소유하는 소비하는 풍토가 예. 최근에는 좀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가 이런 환경 오염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인식들이 확대가 되면서 네.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 중심으로 또 수요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점들도 특징적인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PR이 대부분 이제 12배 이상 다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예. 현대차가 그것보다 이제 비싸게 거래된다고 보기 좀 어렵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대형주고 국내를 대표하는 주식이다 보니까 예. 항상 코스피 대비해서 얼마만큼 밸류에이션 상대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저는 항상 보는데 예.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15배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 그 근거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저희가 코로나 19 때문에 이익이 많이 빠졌고요. 이런 것들이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저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미래에 달성할 시가총액이 지금 주가보다 혹은 지금의 지수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꺼이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이 네. 정당화되고 있는 겁니다. 예.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뭐 반도체라든가 뭐 게임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아니고 현대차라면 사실 이제 그 스킨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과거 이제 불황기였을 때는 시장 대비해서 30% 정도 할인돼서 거래가 됐었고요. 네. 호황기 때는 뭐 9배, 10배까지도 거래가 됐으니까 저희가 10% 내지는 거의 시장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거래가 됐었는데 현대차가 주가가 최근에 빨리 올랐지만 12배 정도 수준밖에 안 와 있는 상황입니다. 11배, 12배 정도밖에 안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현재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네. 그다지 이제 버블에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보고 있습니다. 야, 진짜... 코로나가 왔을 때 야 대표적인 컨택 기업 이거 자동차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했는데 네. 야 사람이 생각을 그렇게 좀 조금만 해보면 그죠? 그렇죠. 야 나한테도 그냥 지하철 만원 지하철 타기가 좀 겁이 나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를 오래 타야 되는 상황이라면 비교적 그래도 좀 안락한 차를 타고 싶고 네. 그러면 차체는 커지고 그러면 연비가 문제인데 그러면 전기차를 타게 될 거고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차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고 그럼 인공지능
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정말 언택 시대에 대한 트리거링도 있었지만 소유 경제에 대한 특별히 자동차 소유 요즘 집값도 많이 오르는 게 미국 맞습니다. 집값도 많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우스갯소리로도 얘기를 하는데 뭐가 없어지는 거, 썩어 없어지는 거 말고는 다 오르는 시대가 됐다. 아. 심지어 뭐 자동차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예. 안 오르는 게 두 가지 더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죠. 애들 성적하고 아. 남편 월급은 안 오른다. 월급 얘기는 제가 뺐네요. 현대차는 그건 많이 올랐나 봐요. 자, 애플카에 대한 얘기가 이게 보도라고 해야 될지 루머라고 해야 될지 풍문이라고 해야 될지 그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분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열사기도 하고.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그 속도 말씀을 아까 잠깐 드렸을 때 예. 최근에 모멘텀이 사실은 좀 많이 몰렸죠. 예. 연말에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라든가 네. 오토에버 3사 합병에 따른 뭐 사업 합리화라든가 혹은 EGMP 플랫폼에 대한 발표 그리고 예. 조금 시장 스코프로 넓혀서 본다면 테슬라가 생각보다 4분기 때 딜리버리를 좀 많이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고요. 예. 게다가 EGMP 플랫폼에 대한 3차 발주 이슈들이 일부 배터리 업체들에게까지 있으면서 예. 사실은 현대차에 대한 시장의 관심들이 계속 높아져 있었던 상황에 나왔었던 뉴스 플로우였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가타부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아무래도 제가 그렇죠. 뭐 주최자는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저희가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다수의 자율주행 전기차와 관련된 뭐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이 뭐 초기 단계로 논의 중이다라는 그 얘기는 제안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안 사실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보도 공시를 한 거라고 저희들은 장문수 연구원님 마이크를요 제 쪽으로 네. 약간 좀 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얼굴을 저쪽으로 하고 계신데 마이크가 좀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네. 지금 딱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애플카와 관련된 협업을 왜 하필이면 현대차 그룹하고 하게 됐을까라는 얘기를 먼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상당히 그래도 많이 논의될 만큼 혹은 뭐 언론에 뿌려질 만큼 네. 뭔가 좀 구체성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애플카와 협업이 진행되고 나면 도대체 어떤 수혜들이나 기대들이 있을까를 사실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그렇죠. 말씀일 것 같아요. 예. 먼저 애플이 왜 현대차 그룹하고 하려고 했던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애플은 협업하고 싶은 업체들에 대한 조건을 한 서너 가지 정도 걸고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애플이 주력하고 있는 시장에서 자동차,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를 양산한 경험이 있는가. 왜냐하면 예. 자동차는 인간이 타는 겁니다. 뭐 메인보드 나갔어요, 액정 나갔어요, 갑자기 핸드폰 서버리면 그 사람 죽을 수 있죠. 예, 그렇죠. 차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규모의 경제를 띌 때에는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기차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지도 상당히 네. 좀 중요한 이슈일 거고요. 네 번째는 좀 정치적인 이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흥망성쇠를 좀 살펴본다면 노조 이슈가 항상 좀 끼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 미국 시장에서 노조가 없는 업체랑 좀 컨택을 할 가능성들이 높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손에 들어올 만한 업체들은 몇 개 안 됩니다. 뭐 테슬라, GM,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차 그룹 정도밖에 없겠죠. 먼저 테슬라는 애플한테 손을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겠죠. 없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GM 같은 경우는 노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UAW 노조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산 기지 자체가 사실은 좀 잘 셋업되어 있지는 않은 예. 상황입니다. 도요타는 전기차를 생산한 경험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때문에 훌륭한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글로벌 3위로 양산한 경험까지 갖고 있으면서 네. 저희가 알라바마 공장, 기아차 조지아 공장, 기아차 멕시코 공장까지 합친다면 북미에서만 1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 충분히 개연성이 있네요. 네, 논리적으로 반박할 만한 근거를 찾기가 네. 참 어려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면 뭐 기아차 내지는 뭐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슈가 기정사실화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죠. 그러면 과연 누구한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네. 저희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애플카를 생산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 부가가치 창출을 어디서
끌어낼 수 있느냐라고 보면 저희는 첫 번째는 뭐 플랫폼, 저희가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기아차의 껍데기나 콘텐츠를 입혀 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콘텐츠에 네. 대한 기술 관련된 부가가치가 있을 거고요. 네. 뭐 팍스콘처럼 캐파를 그대로 대여해주는 역할로서의 마진을 생각해 볼 수 그렇죠.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핵심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얻어들일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을 예.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차화정 초입 때 주가 상승에 기여했었던 중국 시장이 진출과 상당히 좀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요. 애플은 네고시에이션 파워가 매우 큰 회사일 겁니다. 네. 중국에 진출할 당시에도 주정부가 갖고 있는 상해차나 북경차와 조인트 벤처를 합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 네. 않으면 안 될 만큼 중국 업체들한테 네고시에이션 파워가 높았습니다. 네. 때문에 그때 당시에 현대차 그룹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했었던 전략은 부품사의 마진을 많이 가져가고 아하. 합자사, 완성차 혹은 캐퍼를 대여해준 그 법인의 마진을 상대적으로 좀 축소했었던 그런 전략. 저건 반반 나눠 먹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애플한테 뭐 좋은 마진 보여주지 않는 명분이 생기면서 뭐 핵심 부품을 납품할 거라고 저희가 기대되는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와 같은 업체들의 부가가치가 오히려 좀 더 높아질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EGMP 플랫폼의 소유를 갖고 있는 뭐 현대차 그룹의 대표 업체들과 핵심 부품을 납품할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와 같은 업체들이 생각보다 이게 가시화되고 실현화되고 이익이 창출되는 구간에서는 좀 알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애플이 만약에 이걸 애플이 한다 안 한다라는 논의를 하지 말자고요. 저희가 이제 한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죠. 그 맞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자체 생산은 안 한다라는 전제도 깔고 맞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은 그냥 합리적인 추론이니까 네. 그러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든 전기차 업체든 간에 누구랑 파트너십을 할 거냐. 장문수 연구위원 얘기로는 야 전용 라인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전용 라인 갖고 있는데 어디냐. 현대차, 도요다, 그리고 폭스바겐. 뭐 GM도 있었으면 있고요. 이 정도 아니에요. 그죠? 네, 테슬라는 논외로 하고. 그렇죠. 그중에서 사연들을 다 해보니까 유력한 후보는 현대 기아차가 되겠네. 이런 그렇죠. 거고. 이 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정황을 들으신다면 네. 사실 뭐 부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이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겠죠. 이게 확정된 부분들도 아니고 뭐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걸 공론화시키기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애플도 그런 거 싫어하니까.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예. 애플카라고 하는 것이 좀 대표성을 지닌 일종 명사처럼 저희들이 보고 있을 뿐인 거지 예. 상당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뭐 CS2021에서 GM이 저희가 FedEx 와 같이 협업하면서 전기차 저희가 트럭도 선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네. 것처럼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유통 기업들이 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싶어서 상당히 몸이 달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한 번도 제조 경험이 없고 레코드 트랙이 없는 상황에서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현대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원하는 차량을 생산해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요 근래에 나오는 이슈들이 F카를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말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렇게 편협한 이슈로 끝날 내용은 아니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게 또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 비즈니스 파트너를 고를 때 안전해야 되고 신용 있고 약속 잘 지키고 납기를 잘 하고 사고도 없고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그죠? 예. 누가 어떤 상사에 야 폭스콘한테 맡겨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네. 아, 그건 진짜 자동차 전문가로서 그거 어떻게 세요? 지금 애플이 전통적으로 폭스콘하고 친하니까 네. 폰도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네. 폭스콘 플러스 중국 자동차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아, 여기다가 네. 자동차 전문가 입장에서 그 가설은 어떻게 봐요?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핸드폰 쓰시다가 먹통 되시면 네. 리퍼 받으시죠? 아이폰 네. 기준으로. 네. 뭐 한 7천만 원 주고 애플카 사셨습니다. 쓰시다 네. 먹통 돼서 AS 센터 가서 6천만 원 주고 리퍼 받아야 된다.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부담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동차와 휴대폰은 다른 비즈니스다.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인공지능의 어떤 거기에 부가적인 어떤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자동차를 뭐 애플차라고 그
그게 의미도 없잖아요, 사실 그죠?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라면 예, 생명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훨씬 더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아유, 그럼 사실은 우리 장문수 연구위원과 할 얘기가 여기 쭉 많은데 벌써 40분대가 됐는데 그래서 한 이슈 정도만 더 하고 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그러면 자 현대차의 그 킨한 이슈들은 요 정도 하자고요. 또 불편한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계열사라서 요 정도만 해드릴게요. 올해 자동차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지역적으로 말고 크게 봐서 관전 포인트 몇 개만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주식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식을 결정짓는 주가를 결정짓는 변수가 뭐인지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예. 첫 번째는 당연히 밸류에이션일 거고요. 예. 하나는 이제 어닝스 이익입니다. 예. 기업 이익을 결정짓는 건 당연히 자동차 수요겠죠. 그렇죠. 올해 시장은 코로나 19 때문에 바닥을 지지고 일어나는 첫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서 볼륨에 대한 반등 저희들이 기대하고 보고 있는데요. 예. 다만 그 속도가 작년 빠진 것만큼 올해 바로 일어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몇 년에 걸쳐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탄력적으로 회복되는 시장들에 따라서 업체 간의 결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 시장은 덜 빠졌습니다. 당연히 올해는 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많이 빠졌었던 미국과 유럽 시장을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우리나라랑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뭐 수요들이 돌고는 있는데요. 구형 모델들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유동성이 좋아지고 금리도 낮기 때문에 차량을 네. 소비하려는 의지들은 있지만 작년에 재작년에 나왔던 것과 동일한 디자인을 선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 내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신차의 파이프라인을 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고요. 예. 유럽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차로 대표되는 규제나 부양책들이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친환경 차 에 대한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보유한 업체들이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의 경우는 흥미롭게도요. 뭐 국내 시장 탄탄한 이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신차 출시 일정 딜레이 없이 미국과 유럽에 출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흥미롭게도 이제 미국의 주력이죠. 뭐 GM이나 포드, 뭐 피아트 크라이슬러 같은 업체들은 자기네들이 창출해내는 세전이익의 거의 한 90% 가까이를 미국에서 만들어내거든요. 네. 뭐 유럽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망가졌었던 작년 실적 때문에 미래 전략, 신차 출시 일정 대부분 다 딜레이 예. 상황입니다.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빈집 턴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렇죠. 미국 시장에 경쟁할 만한 모델들이 출시 예정이 대부분 다 2022년, 3년에 미뤄져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현대차의 신차, 기아차의 신차, 저희가 뭐 대표적인 게 뭐 소렌토 있을 거고요. 투싼이라든가 제네시스 라인업들이 상당히 빛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들은 미국 시장을 예상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의 경우는 친환경차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진짜 전면 승부를 하는 첫 해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저희가 신차들에 대한 플랫폼들도 분석해보고 뭐 신차들에 대한 라인업들과 품질 경쟁력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가성비에서 현대차랑 폭스바겐을 따라갈 만한 브랜드가 없다라는 없어요. 결론이 나옵니다. 네. 때문에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의 EGMP 플랫폼 전용 이 전기차를 통해서 점유율이 지속 상승될 가능성들을 예.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고요. 때문에 저희가 뭐 흔히 작년에 시장을 어떻게 보면 결정지었던 가격, 뭐 팰리세이드나 텔룰라이드 혹은 제네시스처럼 고가 차량들이 팔리면서 어떻게 보면 물량의 감소를 만회했었던 작년의 관전 포인트가 물량 회복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사실 저희들이 매듭을 지을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사실 현대차 그룹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저희들은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많이 올라오는 데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겠네요. 어차피 중국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고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럽이 1번이고요. 미국이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지역에서의 어떤 회복 탄력성이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한다면 네. 뭐 현대차나 기아차한테 올해 뭐 이익에 있어서 거는 기대들은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사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이 테슬라에 대한 테슬라가 워낙 빨리 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슬라의 어떤 속도감이 있는 그 확장세에 대한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이쪽 반대쪽에서의 어떤 대응 전략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거리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잠깐만 전하는 말씀 듣고요. 우리 현대차증권의 자동차 애널리스트죠. 장문수 연구위원과 다시 이어갈 테니까 자동차 여러분 관심 많으니까 공부하고 자동차에 대한 판단하셔야 되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투자는 어렵습니다. 멀리서 볼 땐 로맨틱, 가까이서 보면 추리극, 금융위기 땐 스릴러였다가 결국 본전되었다고 기뻐하는 코미디가 됩니다. 당신의 투자는 늘 엔딩을 알 수 없는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불릴레오를 알기 전까지 말이죠. 불릴레오는 시나리오대로 설계하고 준비하며 대응합니다. 각본 있는 투자, 시나리오로 완성하다. 불릴레오. 가입 전 투자 설명서, 글로벌 투자 백서 필독,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하나의 아빠이자 가장인 이상호님, 열정적인 커리어 우먼 김하나님, 긍정적인 사회 초년생 정이루님, 이미 6,500명이 수강한 그 강의, 그분들의 절실함을 잘 알기에 우린 늘 고민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가격은 더 낮추고 눈높이에 맞는 해설을 추가했습니다. 바른 투자,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응원하기 위해 3프로가 함께합니다. 사경인 회계사의 실전 투자 아카데미 리마스터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위원과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유럽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실 어찌 보면 전기차 시장의 일종의 테스트베드의 역할들을 지금까지도 해왔고 침투율이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 한 3%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은 이미 작년 연말서부터 월간 판매 기준으로 보니까 10% 넘어가는 나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 전기차의 어떤 확산세 뭐 대부분 대세라고 하는데 우리 장문수 연구위원이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속도감으로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유럽 시장, 유럽 전기차 시장 혹은 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저희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의 전문가들이 설명을 했을 땐 네. 규제의 역수로 넘버를 풀이하려고 했었던 경향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았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만큼 줄여야 되고 연비 개선 이만큼 시켜야 된다. 그러면 전기차 비중 뭐 15% 돼야 되지 않겠냐, 20%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왜 그런가? 완성차 업체는 팔기 싫은 차라는 거죠. 이익을 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네. 사실 테슬라가 출연하고 나서 생각들을 좀 많이 바꿔놨고요. 코로나19가 나오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뭐 환경에 대한 이슈들을 뭐 좀 개선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니즈들을 높인 부분들도 있고요. 각국 정부들이 경제 활동이 후퇴된 걸 어떻게든 만회해보고자 그린 뉴딜 같은 정책들을 쓴 것도 그렇죠. 중요한 변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세수를 또 확대하기 위해서 탄소 국경세 뭐 저희가 유럽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확산될 개연성들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예. 있고요.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이 아리백 저희 재생에너지 100% 활용하겠다라는 이슈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네. 뭐 ESG도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슈들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수렴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네. 점입니다. 저희가 재밌는 보고서를 저희가 뭐 분석하다가 찾아봤는데요. 저희는 이제 유럽의 전기차 대수 혹은 뭐 글로벌 전기차 대수가 늘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투자자분들이. 근데 유럽의 정부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 2025년 정도 되면 전기차가 시장이 이만큼 돌아다닐 텐데 우리가 이 배터리 전체 용량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갖고 EU의 전경 용량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활발하게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 보급된 전기차들의 배터리 캐파를 다 합치면 EU 전경 용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거다라는 연구 보고서까지 있거든요. 예. 단적인 예로 저희가 뭐 화석 발전을 하는 뭐 화력 발전소 이런 것들을 30% 뭐 극단적으로 없애고 전기차 배터리에다가 방전식을 저희가 코드 꽂아갖고 에너지를 받았으면 사실 유럽의 전기 시장이 돌아간다라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전기차 시장이 더 이상 규제의 네. 역수가 아니라 이런 배터리 전기차 혹은 수소 연료 전지차를 기반으로 뭔가 에너지 사업에 확장시킬 수 있는 개연성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상당히 뭐 소비자뿐만 아니라 예. 혹은 완성차 업체들까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시장을 확대 전개시킬 만한 니즈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선봉에 저희는 테슬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이제 후발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네. 따라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혁신 혹은 합종 연행 네. 지금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저희도 뭐 분석을 하면서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네. 뭐 예전에 뭐 니콜라 사기로 뭐 얘기가 나올 예. 정도로 니콜라도 그렇지만 네. 저희가 그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은요, 예. 저희가 소위 말해서 뭐 분산형 전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각 네. 에너지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 나중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활발하게 사용될 시장에서는 이 에너지를 담았다 써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담았다 쓰는 그 스토리지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예. 전기차도 배터리가 그 전기 에너지를 담아놓는 재생에너지를 담아놓는 매우 훌륭한 그릇이지만 예. 수소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네. 저희가 그 롱텀 라지 스케일 스토리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전기는 짧은 시간 방전되니까 짧은 시간 적은 용량을 저장하기 상당히 적합한 스토리지라고 본다면 예. 수소는 긴 기간 동안 수소가 변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탱크만 늘려주면 많은 양 저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단기 혹은 뭐 단거리 뭐 전기차는 단거리라는 표현도 쓰고요. 네. 뭐 그 단기의 에너지를 활용하기에는 배터리에 대한 요구 수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수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아질 개연성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체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EGMP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상당히 훌륭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죠. 맞습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뭐 최초로 양산했다라는 브랜드의 타이틀, 그다음에 최초로 상용차를 만들었다라는 타이틀 이것을 예. 가지면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를 담았다 활용할 수 있는 발전 시스템에게까지 자신의 사업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들을 많이 네. 열어두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뭐 CEO 인베스터데이라든지 그룹에 대한 비전을 얘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사업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뭐 모빌리티와 함께 에너지 사업을 언급을 하고 그렇죠. 있고요. 테슬라도 글로벌 최대 규모의 VPP 기반에는 보급된 배터리 전기차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게 하나의 가상 플랜트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작년이죠. 작년 CES2020에서 도요타가 얘기했었던 비전, 우븐시티도 정확한 정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수소와 재생에너지로 자가 발전하는 스마트시티라는 표현을 네. 쓰고 있습니다. 즉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수소연료전지나 전기차를 잘 배터리를 매니지먼트 시스템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 네. 그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현대차도 그 현대차 그룹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혀 빠지지 않을 기술들이 내재화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보면 요즘에 UAM인가요? 뭐 그것도 맞습니다. 한다 그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인수를 하고 또 뭐 애플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저도 뭐 현대차, 기아차를 이렇게 보면서 최단 기간 내 이렇게까지 뉴스 플로우가 많았던 적이 있나 글로벌 뉴스 플로우란 측면에서 그죠? 맞습니다. 장문수 연구위원도 흔치 않은 경우죠 이게. 그렇죠. 저도 2008년부터 이거 뭐 차화정 초입 때부터 사실은 제 자동차 애널을 했는데 예, 뭐 저희 주니어 때부터 자동차 산업을 쭉 지켜봤었는데 예. 뭐 근래가 제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예. 애널리스트가 바쁜데 뭐가 안 좋아서 자꾸만 그거 변명하러 다닌다고 바쁜 거는 그건 문제인데 네. 자꾸 주가는 올라가는데 계속 뉴스플로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그 대응을 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어렵게 모셨으니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죠? 네. 이제 핵심이 뭡니까? 현대차 자동차 쪽에서 보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만도. 뭐 현대위아 계열사 중에 현대위아 있고요. 예. 뭐 만도나 한온시스템 같은 업체들도 예. 상당히 많이. 이런 회사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전망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주가에 대해서 뭐 얼마 갑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회사 왜냐면 현대는 현대 현대차는 현대차대로 맞습니다. 어떤 투자의 포인트가 있을 거고 맞습니다. 기아는 기아대로 그죠? 모비스 네. 지금 그 댓글 중에 모비스 왜 안 갑니까 모비스 모비스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최근 들어 좀 소외감 느끼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거 얘기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친절하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현대차는요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죠. 그리고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얼굴 마담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에너지 사업을 하든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모빌리티 사업을 하든 네. 나르는 뭐 자동차 UAM을 예. 하든 로보틱스 사업을 하든 뭐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에 대해서 가장 선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투자나 사업을 가장 잘 풀어내는 업체가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사실 이제 현대차입니다. 네. 현대차가 뭐 생산 능력이라든가 각 지역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장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에 저희가 투자 포인트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제 제네시스 라인업의 확대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저성장 경쟁 심화 너무 고질적으로 올해 이 자동차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유일하게 사실은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분야가 결국에는 이 브랜드 가치의 상승, 가격 상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성공적으로 지금 브랜드 런칭하고 확대 전개 중이기 때문에 네. 이것만큼 사실 좋은 뭐라 그럴까요? 투자 포인트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쌉니다. 저는 아직 싸다고 보고 현대차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네. 아직까지는 시장 대비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정의선 회장이죠, 이제. 정의선 회장은 셋 다 불났다는데. 뭐. 아, 그때 왜 못 샀을까? 예. 정의선 회장님이 뭐 여의도에서 저희가 펀드 매니저들 만나면 예. 그 최근 근래 주식 제일 잘한 분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씀도 하시죠. 아니, 요즘은 네. 그 재벌 그 저기 회장님들이 주식 제일 잘했죠. 맞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또 얼마 잘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기아차의 경우는 기아차는요? 브랜드 뭐 CI, 뭐 BI까지 싹 다 뜯어고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동화 전문 브랜드로서 도약하는 원년입니다. 그동안 네. 현대차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변별력도 지난 몇 년 동안 잘 보여줬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신차 스케줄들이 이제 좀 터져주면서 예. K5라든가 소렌토를 비롯한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존 비즈니스도 상당히 변별력 있게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저희가 다양한 협업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뭐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 가진 업체라고 저희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이게 자동차가 턴어라운드하는 국면에서 저희가 뭐 베타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가 상승 탄력도가 사실은 퓨어한 완성차 업체인 네. 기아차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경험도 예. 갖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뭐 현대모비스 가자 이렇게 뭐 댓글 계속 올라오는데 사실은 대표성을 가진 자동차 업종 그 종목들 중에서 지금 이제 가장 싼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저희는 사실 좋은 재료들, 좋은 모멘텀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뭐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국면에서 저희가 잠깐 투자 포인트 언급드렸지만 가격 상승이라는 포인트가 상당히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였거든요. 예. 현대모비스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반쪽만 누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동화 사업 부분에 대한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현대차, 네. 기아차 이런 핵심 부품들을 납품하는 구조로 지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익에 있어서 변별력을 명확하게 보여준 이익까지 명확하게 보여준 현대차, 기아차 대비해서는 좀 소외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는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조만간 출시되는 현대차 아이오닉 5 EGMP 전용 플랫폼 모델이 출시되면서는 전동화 부분의 매출 증가 속도가 상당히 더 가팔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닝스도 중요하겠지만 밸류에이션 얼마나 더 줄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네. 많아지고 있는데 그 국면으로 이제 저희들이 넘어간다고 보면 현대모비스의 업사이드는 상당히 좀 크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차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는데요. 작년 상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뭐 5년, 10년 평균 그어보면 30% 정도 비싸죠. 받고 거래가 비쌌죠. 됐습니다. 현대차보다 네. 모비스가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릴 때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거의 없고 업사이드 리스크만 남아 있는 주식이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좀 드리고 글쎄 근데 그 현대차 그룹 내 그 지배 구조에 관련된 이해 관계가 과연 유리하냐 불리하냐 네. 이런 건데 제가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야 다음에 또 모시지. 위안은요?
위아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저희가 자료 전망 자료라든지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자료들을 설명을 드릴 때 작년과 올해는 현대차 그룹이 다른 업체들보다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네. 많이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업체들보다도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뭐 지금 말씀드린 현대위아는 오직 현대차 그룹만을 거의 고객으로 하고 있는 부품사입니다. 즉 뭐 GM이든 포드든 폭스바겐이든 뭐 기존의 컨벤셔널한 부품에 대한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다른 부품사들보다도 매출의 회복 탄력성이 훨씬 더 높은 업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무엇보다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어요. 뭐 미래 전략들이 달라붙으면서 PR을 너무 고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러한 내용들 다 잘라내고 차치하고 현대위아가 흑자였을 때의 PB 멀티플이 거의 0.9배에서 움직였었습니다. 네. 그것도 최저 수준이요. 예. 그 정도까지 아직 회복되려면 업사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북밸류를 녹여왔었던 그러니까 적자가 지속해왔었던 사업에서 탈피하고 2년 연속 지금 흑자, 그다음 미래 전략까지 달라붙어서 가고 있는 현 네.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북밸류 기준의 밸류에이션이 회복되고 있는 국면으로 이해해도 맞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모셨던 메르츠 김준성 의원은 그 현대차 그룹은 아닙니다만 네. 네, 만도를 굉장히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저 장문수 연구위원은 자동차 부품.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뭐 에이다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인공지능에 관련된 걸 뭐 제일 많이 한다고도 알려져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봐요? 사실 조금 만도는 저는 보수적으로. 보수적이에요? 네,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을 선보이는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환경 자체가 좀 챌린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뭐 단적인 예로 비교를 많이 하시는 한온 시스템 같은 종목은 네. 다루고 있는 제품이 친환경이고 만도는 뭐 에이다스로 좀 다르긴 하지만 예. 한온의 경우 높은 멀티플이 시장에서 허용이 되는 이유는 예.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다양한 브랜드들한테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탑티어 전기차 브랜드들, 일본 브랜드를 제외한 뭐 BMW, 다임러, 폭스바겐, EGMP 등 다양한 브랜드의 그들의 핵심 부품들이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반대로 만도 같은 경우는 그들의 이제 가장 그 선도하고 있는 그 기술이 바로 이제 에이다 자율주행 기술이거든요. 예. 그것이 탑재된 업체가 기술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업체가 아타깝게도 지금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적인 예로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메이저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런 자율주행 기술들이 납품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멀티플을 충분히 더 줄 만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본다면 사실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상당 부분 이런 실적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돼 있는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만도보다 모비스가 낫다. 아 만도보다 모비스가 훨씬 낫다 보고 있어요. 훨씬 낫다? 네. 와 우리 장문수 연구위원 화끈하신데요. 한온 시스템이 더 나아요? 만도보다? 네, 저는 한온 시스템이 더 낫다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들과 한온 시스템과 견줄 수 있는 부품 회사들을 저희가 뭐 덴소나 뭐 발레오 같은 업체들을 꼽아볼 수 있는데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기준 밸류에이션이 20배가 넘습니다. 네. PE 기준으로. 네. 네.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업사이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리포트 내셨죠? 네. 그 리포트를 좀 주시면 저희가 사실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방향성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개별적인 목표 주가라든지 업사이드에 대해서는 사실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로 말하시는 분들이라서 네. 리포트를 저희 시내 자료실에 올려드리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충격받아서 볼펜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그 우리 노근창 센터장하고도 친하고 바로 길 건너 제일 가까이 있는 증권회사인데 네. 하물며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데 자동차 애널리스트 이 장문수 연구위원을 지금까지 안 모셨나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좀 섭섭하셨죠? 아닙니다. 다 해소됐어요. 앞으로 자주 예. 모실게요. 예, 정말입니다. 네. 자주 오세요. 자주 뵙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네, 더 그 종목에 대한 디테일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뭐 워낙 그 개인 투자자들도 많으시고 또 초보 투자자들이 워낙 많으셔서 야, 또 현대차 증권의 장문수 연구원이 좋다면 그냥 막 사실까봐
요 정도에서 끊고 네. 나머지 공부를 꼭 하시라고요. 지금 막 사시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 리포트를 저희가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읽어보시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컨셉도 잡으시고 그리고 투자 판단은 따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장문수 연구위원도 제가 더 자주 뵙죠.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